여정연의 모두수리, 모두수리.com, 애플스토어 강남 드디어 개장.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휴대폰 점유율 23%로 애플을 1%포인트 앞서가는 중인데요. 애플은 강남역 인근 다섯 번째 애플스토어를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140만 원 정도 하는 아이폰 14 프로와 76만 원 정도인 에어팟 맥스 프로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150만 원 정도의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제품들입니다. 다음으로 전시된 것은 150만 원에 구매 가능한 맥북 프로 13인치 제품들입니다. 다음으로 20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맥 스튜디오와 70만 원에 구입 가능한 맥 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5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내린 아이맥 M2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3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블루투스 이어폰인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벽면에 걸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 TV 4K 3세대가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과 키보드, 그리고 저장장치와 같은 액세서리를 볼수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음원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약을 해야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USB 젠더류와 말랑말랑한 젤리 케이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 TV와 플레이스테이션용 듀얼센스 또는 SteelSeries 인버스를 연결하면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애플워치는 젊은 층의 또 다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플워치의 손목 밴드는 말랑말랑한 스포츠 밴드, 가죽 밴드, 그리고 스테인리스 밴드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것은 맥세이프와 호환되는 핑거링 제품입니다. 맥세이프는 자석식 어댑터와 충전기의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곳에서는 76만 원 정도 하는 에어팟 프로 맥스도 시연해 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강화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76만 원. 네? 아, 76만 원. 네, 맞아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 눌러주시면
하면은 네. 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으로 맥미니는 제가 많이 수리하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중고 모델은 15만원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스튜디오하고 차이요. 애플 TV는 기본적인 콘텐츠 제공 기능 외에도 조명, 실내 온도, 그리고 보안 기능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라지 밴드를 이용한 오디오 편집 방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은 필수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거나 수리를 의뢰하고 싶으시면 모두수리닷컴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 제품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